청주시가 도농복합시가 아닌 일반시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지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결국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발간한 책자입니다. 청주시가 도농복합시가 아닌 일반시로 분류돼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책자를 근거로 청주시가 내후년부터 연간 80억 원에 이르는 일반 농촌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통합 이후 농촌이 아닌 도시로 분류돼 옛 청원 지역이 불이익을 받게 된 것. 이후 지역 내 반발이 확산됐고 청주시도 도농복합시로 되돌려달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나은 거. 낫들 못하면 이 정도라도 더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될 걸로. 결국 행정자치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행정자치부는 8개 부처에 공문을 발송해 도농복합시와 관계없이 통합시 읍면지역에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해당 정부 부처들도 청주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8%, 99%의 그 보장장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 확보에는 지장이 없다. 일단 한 고비는 넘어섰지만 청주시는 불이익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비롯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